네, 안녕하세요.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시야방조제 또 나왔습니다. 네, 밑걸림이 심한 거는 알지만 그나마 서울에서 제일 가깝고 낚시를 할 만한 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네요. 네,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은 이유로 이곳에 많이 찾아들 오시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할 낚시는 원투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, 물론 뭐 밑걸림이 심할 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묶음추도 넉넉히 준비해 놨고요. 혹시 낚시 고수님들이 보시면 시야방조제에서 원투 낚시 밑걸림을 조금 덜하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. 네, 보시다가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내려가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낚싯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450짜리 낚싯대거든요. 한번 멀리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입질이 왔습니다. 보십시오. 두 마리입니다. 두 마리. 오, 사이즈가요. 처음이요. 처음. 오, 대박. 오, 30cm 넘어요. 첫 캐스팅에 잡은 거예요, 지금. 집에 가도 되겠는데요? 이거 보세요. 망둥이 바늘 빼다가 보니까 뭐 작은 물고기를 먹었어요, 얘가. 먹고 있었나 봐요. 젠장. 살아있어. 대박. 나쁜 놈이네. 네, 여러분, 이게 행복한 고민인지 모르겠는데, 이게 지금 잡혀도 문제네요. 지금 입에서 바늘 빼는 데만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.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요? 입질이 전혀 없네요. 안 와. 역시 밑걸림. 아유. 벌써
묶음추 3개 버렸어요. 뭐 예상은 했지만. 아, 그리고 입질이 너무 없네요.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더니. 간만에 입질이 왔습니다. 네, 새끼 망둥어가 올라왔습니다. 아, 여기는 망둥어밖에 없나요? 네, 새끼 망둥어가 또 올라오네요. 네, 이만 낚시를 마치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인데요. 아, 오늘 사실 기대도 안 하고 나왔다가 엄청난 수확을 건졌습니다. 첫 캐스팅에 대회급 망둥이 30cm가 넘는 것 같아요. 네, 망둥이 큰 거 두 마리 잡고 그 이후로는 입질이 전혀 없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만족합니다. 아, 그리고 밑걸림은 여전히 심하네요. 묶음추를 8개 갖고 왔는데 8개 다 끊어 먹었습니다. 아, 이 밑걸림은 방법이 없나 봐요. 예, 이상 시야방주 대서 찌릿찌릿 찌리박이었고요.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